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50bp 금리 인상 영향이 지속되면서 3대 지수 모두 2% 중후반대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2.82%, S&P 지수는 2.77% 하락했고요. 나스닥도 2.5% 떨어지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들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시나요? 네, 오늘 뭐 시장의 시초가가 좋지 못합니다만 결국 실적 호전주 가운데 인터플렉스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74억 원으로 뭐 대규모 흑자 전환이 추정됩니다. 이 매출액은 1316억 원으로 뭐 전년 동기 대비 약 62%나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1분기 실적 호전은 갤럭시 S22 모델 울트라 판매 증가 그리고 생산 비중 확대로 현성 PCB인 디지타이저 매출 증가에 기인합니다. 우리가 뭐 S펜을 쓴다고 하면 디지타이저가 들어간다 보면 되겠습니다. 갤럭시 G폴드 3 생산이 감소한 1분기 전체 매출이 2021년 3분기 최대 매출의 약 91.2% 수준을 달성한 것은 역시 S펜이 내장된 갤럭시 S22 모델 울트라 이 부분 판매 비중이 높아지면서 디지타이저 매출도 급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상반기 대비 매출은 약 42% 그리고 영업이익은 85%나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갤럭시 G폴드 4 출시로 가격이 높은 디지타이저 매출 증가에 기인합니다. 갤럭시 S22 울트라 대비 갤럭시 G폴드 4가 훨씬 더 높게 형성이 되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갤럭시 G폴드 4는 S펜을 내장할 가능성이 높고 갤럭시 G폴드 시리즈 판매량이 올해 480만 대로 전년 대비 156%나 증가할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공급 진행이 또 예상되고 있다는 점도 인터플렉스의 디지타이저 부분에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내년 매출은 7,850억 원에 영업이익이 600억 원대로 굉장히 또한 퀀텀 점프가 시작될 것으로 보는 상황인데요. 이 갤럭시 관련된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차별화는 결국은 S펜 재택으로 판단됩니다. 베트남 생산 라인 이전 효과와 신규 매출 반영 등으로 매출 증가 대비 영업이익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높게 되는 것도 고무적이고 또한 내년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기대되는데 XR 기기양 RF PCB 매출을 예상합니다. 국내 스마트폰 업체가 내년에 새로운 XR 기기를 출시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RF PCB 생산 능력과 기존의 거래 관계를 포함한다면 우선적으로 인터플렉스에 관련된 포트폴리오 관련된 매출이 충분히 공급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오늘 만약에 조정이 받는다면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비중 확대 국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25,000원까지 손절가는 15,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호전주인 인터플렉스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25,000원, 손절가 15,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전망이 좋지 못하는데요. 어떤 전략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긴축 발작의 후유증이 국내에서도 확산될 전망입니다만 현재 코스피 밸류에이션과 기술적 지표상으로도 굉장히 매도 실익은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2700선 이하에서는 상당히 분할 매수 대응에 대한 고민을 사실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2650포인트 지지 라인을 두고요. 이 정도 수준에서 점차적으로 매수 비중 확대를 해야 될 것 같고 애플과 아마존,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 등 그리고 하이닉스 등의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월말까지 연준위원 발언이나 대형 매크로 지표가 없고 여기에 따라서 결국 5월에 FOMC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요. 연준의 긴축 이슈를 포함해서 시장의 무게중심은 오히려 실적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지난주 넷플릭스나 테슬라의 실적 발표에 유추해 볼 수 있듯이 시장의 실적 기대치 충족 정도에 따라 개별 기업 업종이라든지 종목 간의 차별화된 양상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5월 초에 집중되어 있는 FOMC와 그리고 CPI 지표 발표가 마지막 바닥권임을 확신하고 여기에 따라서 비중 확대는 충분히 가능한 조정 시 비중 확대 권고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의 주요 기업들의 실적들도 주목을 하면서 2700선 밑에서는 분할 매수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